안녕하세요. 학교바보입니다. 자, 초급반 어제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가르쳐 드는데 이게 사실 중급이에요. 중급반 강의인데 지금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초급은 축법만 할 거예요. 왜냐, 보니까 너무 어려워들 하시고 아직 이거를 베이스런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타를 안 치신 분들이 현재가 좀 많았 던것 같아요. 지금까지 강의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막 했던 분들이야 좀 오래 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초급반 분들은 주법만 중간에 사실 이런 거 하면은 이걸 하루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제가 기타 치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그냥 대리만족. 어떻게 저렇게 칠까?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저 과정, 이제 좀 베이스런 이런 거는 지금 어차피 멤버십으로 대신 중급 과정만 보시는데 이게 지금 전에 중급 과정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지금 이런 초급이 차라리 리듬을 더 연습하고 좀잘 치신 분들은 그냥 멤버십 들어가셔서 보시라 하고 초급은 자꾸 슬로우락 슬로우고 뭐 8비트 6비트 쉬운 리듬들을 해서 그걸 좀더 다듬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잘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중급반 예전에 그 보시라 그러고 초급은 이런 거는 사실 중급 과정에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지금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 지금 초급반은 전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 보시는데 주로 제가 중장년층도 추억의 가요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매일 그때그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쇼츠도 그러면은 간혹 온 쇼츠도 좀제 나름대로는 뭐 올리비아 뉴턴 존 블루 아이즈 인더 크라잉 인더 레인 이런 노래 해드렸는데 그팝 세대들이 좋아하시고 올리비아 뉴턴 존이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may wander. Let me be there 부른 가수예요. 그런데 이제 Banks Ohio라 해가지고 또 저희 누구죠? 조영남 씨가 불렀죠. 일상태태 비가 내려와 이런 노래 불렀던 가수고 그 제가 오늘 이런 노래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타를 좀 좋아하시고 팝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곡들을 고급반이나 이런 데다가 제가 많이 올려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 치시면 이제 가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쇼츠에다가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창문 너머 어렴풋이 이런 노래도 이제 올려 드렸고 뭐 그다음에 뭐였죠? 또 이렇게 올려드리면 역시 좀 밝고 쇼츠를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역시 좀 70년대 80년대 노래를 올려드려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악기바보가 뭘 올리면은 그래서 좀더 젊거나 그러면 관심 없으시고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강의도 조금씩 연령도 더 젊은 층 노래도 제가 좀 올려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기초반, 초보반, 초급반들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뭐 60대 분들이 연령층이 제일 많고 50대, 60대 나중에 이제 또 40, 50대 다음에 또 왕초보 또 새로 시작할 때는 이제 좀더 젊은 층 노래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 또 젊은 층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곡도 제가 바꿔갈 거예요. 왜냐? 주법을 계속 배우시니까 똑같은 노래만 하는 것보다 그럴 때좀 모르시고 그러더라도 요즘 노래도 조금씩 관심 가져보세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노래들도 뭐 장윤정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들도 좀 해서 그 누구죠? 임영웅이나 이렇게 좀요 근래 뜬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가수들 노래들도 앞으로 조금씩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보 초급반까지는 이제 주로 7080 노래도 많이 했고 물론 거의 한 7, 80%는 그렇게 가고
한 20% 정도 10곡에서 한두곡 정도는 요즘 곡들도 좀 바꿔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저는 기초를 제가 잘 가르쳐 드리면 그거로 해서 즐겁게 치시면 좋고, 이제 좀더 여유 있고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해서 만약에 더 좋으시면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설명을 많이 안 할게요. 어차피 음악 해온 사람으로서 또 저의 자존심도 있고 노하우도 있는 거니까 그냥 취미로 하실 분들은 취미까지 좀더 깊이 하실 분들은 멤버십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보일 거예요. 이제는 꼭 구독 들어가셔서 새로 오신 분들 홈, 뭐 쇼츠 있고 동영상 있고 그러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 여기를 들어가셔서 그래야 추억의 통기타 초급반 뭐 중급 고급 그 다음에 VIP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곡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야 그나마 중급반에 어떤 곡이 있고 고급반도 어떤 곡이 VIP도 어떤 곡이 있는지 아실 수 있고 지금 일반 분들은 왕초보 초급반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반복하시고 또 초급과정 주법까지 가르쳐드리고 이분들 또 중급으로 가시 제가 또 옮겨야 되죠. 왕초보 분들이 이제 또 초급으로 넘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야 또 제가 또 새로 오신 분들 하시고 싶은 분들도 하고 곡도 또 바꿔드려야 또 새로운 노래까지 좀더 젊은층 노래들도 이제 배우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 공부가 많이 되고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또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많이 차이가 없었어요. 10감 정도밖에. 그래서 꼭이 충분히 연습도 하시고 아직도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또 지금 왕초보 분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빗속을 둘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또 연습하세요. 같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초급반 넘으면 지금까지 오셨던 거를 또 중급반으로 만약에 좀 이따 제가 넘겨도 안 보이더라도 지금 왕초보 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하셨던 거로 왜냐면 지금 매일 하셔서 아마 지금 벅차실 거예요. 지금 초급 강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오늘 이 타늘린 노래는 중국 강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힘드세요. 좀 따라가실 수가 없으니까 왕초보반 분들이 바로 초급 강의로 오고 제가 또 새로운 왕초보반 완전히 처음 아포연도 알라이의 반응기부터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세요. 충분히 그래도 다 소화를 하신 분들은 그냥 예전에 지금 중국반 강의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좋으면은 배우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자, 창문 너머 어렴풋이 생각나겠죠? 마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급반이라고 써놨던 거가 됐어요, 최근에. 왜냐,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초급 수준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럴까봐 초급반 그러면 제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어제 G7에서 C로 가는 거. G7에 G7도 있었고, G7에서 C도 있었고, G7에서 그러면 오늘 또더 가르쳐 드릴게요. G7에서 E7 가는 경우도 있고. 자, 어제는 G7에서 G7 가려면 솔솔라시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치시다고 시솔라시 치셔도 됩니다. 여기는 여기가 솔솔라시. 자, G7, E7 여기가 솔, 솔, 파샵, 파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하면서 해볼게요. 기억이 지금 바로 하려니까. 자, 정말 잘 어울리는 좋은 노래죠? 그런 G7, 그런 슬픈 눈으로 여기서 G7을 치고 할 때, 이번에는 시솔라시 하셔도 돼요. G7에서 5번 줄 시, 6번 줄솔 눌러줬어요. 시솔, 5번 줄이 시입니다. 시,
C6번 솔 G7 잡은 상태에서 5번 손 띠면 라 시 그런 슬픈 눈으로 시 솔 라 시 나를 그 대신에 G7은 어떻게 하라 했죠? 6 4 6 5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어제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하세요. 이어지니까 어제 바로 어제 강의니까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중급반 곧 중급반 이제 넘어갈 강의들이니까 하나 또 빠졌네요. G7에서 어제 G7에서 아 C에서 F로 가는 경우 도도레미 5번 줄이고 6번 줄 6번 줄 아니 여기 C가 5번 줄이에요. 5번 줄, 6번 줄, 6번 줄 번호 좀 써놓고 할게요. 5번 줄이 C입니다. 자, 어차피 영상 보면 제가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냥 그런 슬픈 눈으로 솔솔라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솔라시 나를 보지 마라 이게 빠졌죠? 또 C에서 G7. 자, 이거 중급반 C에서 G7. 솔솔 아니 도솔라시 안 맞다. 도가 5번 줄이에요. 자. 오, C코드 잡고 5번 줄 도, 6번 줄 솔, 5번 줄 손 띄고 라, 가운데 C, 도, 솔, C를 잡으면 5번이 도입니다. 6번이 솔, 5번 손 띄고 가운데 라, 두 번째 C, 도, 솔, 라, 시, C에서 G7 갈 때. 나를 보지 말아요. 그리고 가버린 날 들이지 마 또 솔솔라시 또는 시솔라시 아까 첫 번째는 솔솔라시 쳤으면 이번에는 가버린 날 들이지 마 이번에 시솔라시로 이렇게 번갈아 가셔서 하시면 더 좋겠죠. 이 시솔라시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C에서 F로 나와요. CSF 자 도도레미 5번 줄 새끼손이 도예요. 4번 줄 손가락 띄고 레 가운데 미 어제 배우셨죠?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자 어제 배운 거에 있어서 오늘 분명 보신 분 어제 거를 같이 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순서 찾기 힘들 때 항상 재생 목록에 가서 재생 목록에 가서 저기 통기타 초급반 그러면 어제 강의 오늘 강의 이런 식으로 연속 그걸 같이 보시는 거죠. 초급반 쭉 보실 수도 있고 이 정도 분명히 바로 그냥 따라 하신다. 이게 중국 강의는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또 설명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중급을 했던 거예요. 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도, 솔, 라, 시, 도, 도, 레, 미.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C에서 G7 갈 때. 아, 여기 또 빠졌네. 여기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G7, E7도 있고, 여기다가 C에서 E7 코드 갈 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자, C 코드에서 요에서 C로 끝난데 E7으로 코드가 나옵니다. 이럴 때 이거랑 같아요. 솔솔 파샤파. 자, 이 솔솔 파샤파를 칩니다.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C 코드인데 자, 6번 줄 C 잡으면 6번 줄 요 손이 솔이에요. 개명이 거기를 솔솔이라고 합니다. 솔솔 손을 그래서 순간
띄고 이렇게 솔만 누르고 계셔야 돼요. 솔, 솔. 두 번째 손으로 바로 앞에 여기를 파샵이라고요. 파샵 그 앞에 넘어오면 파라고 합니다. 솔, 솔, 파샵, 파. 그리고 이 세븐은 넘어가는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불러봐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G7이에요. 그런데 또, 자, 그래서 이 C7하고 여기가 똑같은 겁니다. 뒤에 코드는 E7이지만, 앞에 코드하고, 앞에 코드만 틀렸죠? 참 듣기 좋은 베이스런이에요. 여기 두개 같아요. C하고 E7. 얘네 둘은 다이 솔솔 파샤파로 칩니다. 얘네 둘은. 그래서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다 잘려도 노래를 해드렸으니까, 코드도 체크해 보시고, 7, 6자, 4자, 솔솔, 파샤파. 아직도 흘러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에서 6자, 4자, 솔, 파, 미래. 3번 줄 개방음 아무것도 안 누르고 솔이라 합니다. 솔. 4번 줄 파. 3번 줄손 띄고 그냥 솔. 4번 줄 3 플랫이 파예요. 파. 두 번째는 미, 손 띄고 레. 솔, 파, 미, 레. 자, G7에서 C로 가야 돼. 자, G7 코드에서 C 코드로 가야 돼. 솔, 파, 미, 레인데 이 솔은 3번 줄. 개방에 아무것도 안 누르고 솔, 파, 미, 레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솔, 파, 미, 레. 영상이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서 정말 힘들게 배웠어요. 이런 거다 듣고 연구하고 제가 악기를 다 하게 되다 보니까 베이스 기타 뭐 순서대로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낸 게 악기를 많이 하다 보면 들려요. 드럼 소리 들리고 다. 제가 자연의 소리 노래방이나 7080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나 좀 귀가 가부하가 걸려요. 그런 소리를 한 번에 듣는 게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로 바닷가 가거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는 동생한테, 조카한테 바닷가 갈래? 그랬는데 약간 늦게 일어나서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비를 좋아하니까 뭐 요즘에 술도 안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막걸리 한잔하게 돼서 지인하고 코다리 파는 집을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유 이렇게 강의 보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 전에 한 번인가 갔었는데 그때는 강의하기 전이었나 봤는데 그분도 많이 본 분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어제 그 아는 선생님하고 한잔하다가 그분이 이제 노래도 하시고 기타도 사모님이 사주셨다고 기타도 두 대를 마치 두 대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기타를 치고 그분 노래하고 제가 옆에서 기타를 쳐드렸는데 옆에 약간 좀 젊은 분들이 계셨는데 팁을 준 거예요. 저희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아유 기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사모님 막 쫓아오셔서 아유 저 옆에 손님들이 이렇게 아유 사장님 노래하셨고 요즘 어려운데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거 잘 쓰시라고 그리고 왔어요. 다음에는 아직까진 제가 뭐 실시간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런 거 촬영하고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바닷가 같은 데 가서도 가끔 항상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올려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음악 하신 분들도 가끔 뵙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기타 치고 제가 하는 것을 다들 이렇게 찍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런 걸 현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악기 강의 듣는 분들한테 좀 재밌는 거, 다른 분들 기타 치시는 거, 그분도 어제 김광석이라는 가수 좋아하셔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도 불렀고 일어나도 부르고 그때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노래를 그분이 하시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처럼 저도 좀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있으면 앞으로 제가 또 올려서 한번 이제 핸드폰을 드리면서 아, 좀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해서 기회 되면 이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 기억 다셔야 돼요. 마지막 시스는 시가 잊혀지지 말고, 아, 잊혀지다니. 노래는 그런 G7인데 그래서 C로 가는 거예요. 솔 3번 줄안 누르고 솔, 파, 미, 레, 그런 슬픈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아요. 도, 솔, 라, 시.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세번 하세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한번더 천천히.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하신 다음에 도솔라시. 자, 자, 끝날 때 끝마무리 총세번 반복해 주면 좀더 좋죠, 느낌이. C에서 C로 갈때 도솔라시라고 합니다. 노래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세번 하시고 마지막에 도, 솔, 라, 시 하고 아 여기다 해드릴까요? 짝! 커팅이에요. 드르릉 코드는 C 코드, C 코드 잡고 그대로 가시는데 자, 도, 솔, 라, 시, 짝! 드르릉 이게 뭐냐? 지금 짝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한번 C코드 잡고 짝 이렇게 끝내요. 자, 참 좋죠. 예. 어디서부터 한번 해드릴까? 영상 있으니까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자꾸 바꿔서 보세요. 어제 오늘 뒷부분을 좀 해드릴게요. 솔솔파 샵부터 생각나면 파샤파 아직도 노래는 예상기겠지요. 솔파미래 여기까지가 딱 정리됐죠. 그리고 다시 크론으로 들어가는 거 참으로 똑같이 크론. 네. 슬픈 눈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세 번 더. 시간 너무 많이 됐네. 빨리 올려드려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도, 솔, 라, 시, 짜. 창문 너무 어렴풋이 생각이 나겠죠. 이게 중급반에 전에 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 정도는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런이라 그래요. 베이스런. 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지금 고급 강의 하는 곡들을 지금 올려드리는 곡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올리고 있어요. 제 3포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도 올려드렸고, VIP 강의는 바람바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많은 기교가 들어가요, 중간에. 뭐, 3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바람만이는 이분의 이렇게 해서 뭐다 수준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VIP 정도 되는 거는 전체 커팅을 가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되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코드는 물론이고 베이스런도 어느 정도 이런 게 되셔야 돼. 이제 이 정도 고급 과정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초급 하는 분들 중급까지는 리듬은 다 이제 초급은 이제 코드
리듬 배우도 아직 이게 마스터가 안 되셨으니까 중국 밴드는 코드는 이미 이제 되시고 이런 베이스런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리고 고급은 이미 이 베이스런도 배웠고 리듬 배우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 노래 어느 노래가 됐건 중간에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게 지금 고급 과정입니다. 고급 과정하면은 어느 노래가 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애드립 들어가고 끝나는 것도 다 예뻐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내 수준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재밌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